안녕하세요. 넥센즈 여러분을 위해서 고정입니다. 야구 쪽으로 이제 고민이 생기면요, 거의 먹는 걸로 많이 풀어요. 예. 맛있는데 가가지고 먹으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맛집 같은 데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큰 고민은 없었어요. 제가 빨리빨리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야지 또 운동한테 지장도 안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박사님 사연인데요. 저 이번 주 주말에 첫 데이트를 해요. 야구장에서 운만하다가 몇 번 마주쳤는데 사귀게 됐어요. 이번 주말에 사귀고 처음으로 같이 야구장을 가는 건데 평소에 제가 유니폼을 입고 가는데 첫 데이트인데 좀 다르게 입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장 복장이 좋을까요? 남자분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입는 것을 좋아해요? 아, 고민이네요. 이렇게 사연했습니다. 이게 또 고민이네요. 이게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뭐 바지 입고 막 치마 입고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좀 안 어울리게 또 입으면 좀 호감이 좀 덜 가더라고요. 그래도 좀 잘 보려고 하려고 이렇게 사연이 온 것 같은데 유니폼보다는 이제 그냥 사복으로 이제 이쁘게 입는 게 또 여자 쪽에서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야구장에서 이제 유니폼만 입는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색다른 모습으로 이쁘게 와가지고 데이트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근영님의 사연입니다. 이제 정근영입니다. 13살입니다. 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6학년이고요. 키는 164, 165입니다. 그런데 제가 야구부에 테스트를 탈락을 했어요. 하지만 꿈은 야구 선수인데요. 포기를 해야 하나요? 저도 6학년 2학기 때 이제 야구를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립이라 가지고 이제 방망이를 잡는 거 잡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냥 야구 운동이라는 게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해도 시합도 못 뛰고 그러니까 중학교 야구부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하나도 안 와봤어요. 근데 그만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초등학교 때는 잘 먹고 잘 크고 기술적인 문제는 제일 느는 게 중학교 때부터 제일 느는 거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잘하고 고등학교 때 못하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천천히 올라가서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빨리 해가지고 뭐 야구를 뭐 성공을 하겠다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꿈이 야구 선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늦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시작해도 제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색다른 동안에 야구만 하다가 그냥 이런 이제 팬들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좀 새로웠어요. 좀 마음이. 오늘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고민인 것 같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넥센히어로즈 페이스북으로 사연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정욱이었습니다. 네.